큰일이네요. 겨울인데 눈이 안 와요. 이번 여행지는 눈 올 때 아름다울 서울 명소입니다. 여기 지금 웅장한 거 보이세요? 장난 아니죠? 이렇게 종묘가 있습니다. 종묘는 생각보다 안 가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이 종묘는 제 생각엔 겨울에는 눈 올 때 찾아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평일에는 예약이 안 되거든요. 3일 전에 무조건 해서 눈 오는 걸 미리 예측해야 됩니다. 토요일 날만 자유 관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 오는 토요일이라면 여기 꼭 와보세요. 사실 종묘는 별로 화려하진 않아요. 근데 되게 이 웅장함에서 주는 묵직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고요해진다고 할까?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 저는 종묘라고 생각합니다. 또 종묘는 나무들이 많아서 이 도심 한가운데서 프레쉬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종묘 왔으면 근처에 가장 핫한 곳으로 한번 가봐야죠. 바로 익선동입니다. 익선동은 두 가지 섹터로 분류되는데요. 먼저 이렇게 고기가 있는 거리와 그리고 우리가 SNS에서 많이 봤었던 그 거리, 이 두 가지 거리로 나눠집니다. 여기도 역시 눈 올 때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여기 익선동은 확실히 이 골목길에 매력이 있네요. 되게 좁고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 익선동 한옥거리는 생각보다 크기는 넓지 않아요. 그래서 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구경할 곳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금방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를 살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. 아, 요즘 저는 맛집이나 카페를 검색하지 않아요. 이 어플을 이렇게 사용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추천받고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AR로 뜬 화살표만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바로 추천 식당, 추천 맛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호호 식당은 일본 가정식 식당인데요. 여기는 한옥 안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서 굉장히 멋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가 있었어요. 스키야끼를 시켰는데 스키야끼는 1인분 치고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고 이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에비 크림 크로켓은 저는 그냥 소스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시킨 이 돈가스는 진짜 맛있었어요. 돈가스에 들어간 이 고기가 정말 쫀득쫀득해서 기존 돈가스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굳이 주변에 맛집과 카페를 검색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면 추천 장소로 바로바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종묘, 익선동을 지나 이렇게 창경궁과 창덕궁까지 본다면 저의 추천 코스는 끝나는데요. 이 창경궁과 창덕궁은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의 메리트였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창덕궁이 화려해요. 그리고 이것도 역시 눈 내리면 다양하게 예쁠 곳이 많아서 저는 꼭 한번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아직도 이 창경궁에 이 온실 화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 온실 화원은 이 궁에는 어울리진 않지만 이 하얗게 세워진 건물의 모습이 정말 독특하고 신기하거든요. 여기도 역시 꼭 창경궁에 가셨다면 이 안쪽까지 오셔서 이 온실 화원을 꼭 보고 가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.